네, 7-4 들어가죠. Fishing in space. 우주에서 낚시하기. 피싱넷 하면 우리가 뭐예요? 이거 그물이죠? 그물은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B 플러스 PP니까 수동태 사용된대, in the ocean. 바다에 사용되죠. But, 그러나, 하지만, did you know, 당신 혹시 알고 있었나요? They can also be used in space. 그것들이, 여기 있는 건 피싱넷이죠. 그물이 우주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혹시 알았나요? The Earth's orbit is full of junk. 지구의 오빗이란 단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궤도란 뜻이죠. 궤도. 오늘 공부한 단어야? 이거 나와주면 땡큐하지, 그지? 지구의 궤도는요,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건 수거니까 여러분 다 알죠? 모른다고요? 적으세요, 그러면은요. be full of. 정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크는 쓰레기죠. 지구의 궤도는 쓰레기로 꽉차 있습니다. In fact, 사실, 과학자들은 추정하다, 추산하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추정하느냐? There are 370,000 pieces of space debris up there. There are 뭇뭇이 있다. 37만이죠? 그렇죠? 370,000 pieces. 37만 개의 조각들. 무엇이? Of space debris. 데브리스라는 단어 나왔네요. 이거 잔해. 부스러기. 이런 뜻이에요. 우주 부스러기가 존재한대요. Up there. 거기 위에. 37만 개의 조각들. There is a concern. 뭐가 있어? Concern, 걱정, 우려란 뜻이죠. 뭐라는 어떤 걱정이 있어? A pieces of junk might crash into a satellite. 이 쓰레기 조각이 뭐 할지도 모른다. Satellite에 crash 할지도 모른다라는. Satellite가 뭐? 이게 뭐야? 이게 인공위성이지. 원래는 그냥 위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지구의 위성은 하나밖에 없죠. 진짜 위성은. 누구야? 지구의 위성이. 달이지. 그렇지. 달에 부딪힐까봐 겁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에 충돌할까봐. 충돌할까봐. A crash should result in thousands more pieces of debris. A crash 뭐야? 충돌은. 충돌은. 이거 나 중요한 거 나왔다. 잘 봐. result in이라는 말은요, 이게 의미가 뭐뭐라는 결과를 초래하답니다. 얘하고 많이 비교해서 사용되는 게 result from인데요. 뭐뭐라는 원인의 결과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result in은요, 뒤따르는 말이 얘가 결과예요. 이 부분이 결과예요. result from은 이 부분이 뭐란 얘기야? 이거 원인이라는 얘기가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result in하고 result from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신경 잘 쓰시고요. 이 충돌은요, would result in thousands more pieces of debris. 수천 개의 더 많은 잔해 조각들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Possibly. 어쩌면, destroying other satellites. 또 다른 위성을 파괴할 수도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 Gravity란 영화 혹시 봤나요? Gravity? 영화 못 봤나요? 거기에 그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다른 그 위성의 파편이 인공위성을 또 덮쳐서 그래갖고 그 인공위성을 수리하던 사람들이 조난당하는 얘기입니다. 봤어요. 아, 예.
결국에는 여자 혼자 돌아 살아서 돌아오죠. 다 죽고. This could be a big problem.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As we rely on satellites for many important things like GPS, international phone connection, television signals, and weather forecast. 이것은 여기는 as가 무슨 뜻일까?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해요. 여러분들 이 문장 이따가 나한테 해석 갖고 오세요. 단어 모르는 건 질문해 줬습니다. 참고로 릴라이오는요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이고요. 의존하다 라는 뜻이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아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o deal with this. 이것을 deal with 하기 위해서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Japanese scientist, space scientist and a 100-year-old fishing net company. 일본 우주과학자들과 그리고 100년 된 그 그물 회사죠. Came up with a brilliant idea. Came up with 별표 중요 수거. 오늘 요거 하나 공부하고 간다고 해도 뭐 여러분들 머리에 뭔가 남는 겁니다. Come up with 뭐뭐을 생각해내다. 떠올리다요. 일본 과학자들과 우주과학자들과 100년 된 물고기 잡는 금을 만드는 회사가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여기 100 year old 할 때 이게 중간에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S 없죠. 그렇죠? S 안 써요. They will attach a thin metal fishing net. 그들은 attach 뭐한대? attach 동사들 아는 사람 붙이다 부착시키다 thin은 얇은이죠 얇은 fishing net 물고기 잡는 그물이에요 그물을 부착시킵니다 어디에다가 to a satellite 인공위성이죠 아까 한번 하지 않았나 and 그리고 they launched the satellite into space Launch는 발사하다죠. 발사. 발사하다. 그들은 그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합니다. 얇은 그물을 부착시킨 다음에 우주로 쏴요. Once the satellite is in orbit. Once 이 여기서는 once가 한 번이 아니라 일단 뭐뭐 하면이에요. 일단 그 위성이 궤도에 들어가면 the net 그 그물은 will be released. Released. Release. 여러분들. Release. 방출하다. 놓아주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썼어요. 그렇지. 수동태 썼어요. 그물이 방출돼요. 밖으로 나가요. 뭐 하기 위해서? 우주 쓰레기를 뭐 하기 위해? collect 수집하기 위해. 수집하기 위해. Several weeks later, 몇 주 후에 the net 그물 charged with electricity. 전기로 가득 찬 전기 충전이 된 전기로 충전된 그 그물은 will be pulled down by the earth's magnetic field. 어떻게 돼? will be pulled down. 끌어당겨진대. 뭐에 의해서? by the earth's magnetic field. 지구의 자기장이죠. 이게 magnetic field.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 끌어당겨집니다. the net 그 그물과 and the junk inside 그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는요. will burn up. will burn up. 어떻게 된대요? 불타버릴 겁니다.
as they enter the Earth atmosphere. 그들이 뭐할 때? 얘들 뭐할 때죠. 그들이 지구의 atmosphere 대기권이었어요. 그들의 대기권에 들어올 때, 대기권에 진입할 때 불타버릴 것입니다. In this way, 이러한 식으로 a simple fishing net, 이 간단한 그물이 will make space, 우주를 만들 거예요. 우주를 어떻게? much 깨끗. 깨끗한이 돼야 돼요. 한. 여기 목적어고 이거 목적 보어니까 형용사 써야 됩니다. 클린 아니냐 그냥? 클린 없으면 뭐 딴 거 찾으면 되겠지 뭐. 가보 가봅시다. Nobody knew the fact. 이거 뭐 나온 거 동격 that. 아,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하세요. Nobody knew the fact he secretly helped the poor. 이거 또 그냥 어디 됐으면 돼요. 끝이에요. 왜 나온 거야? 꺼지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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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궁. 이상한 고천. 꺼지궁. 됐다. 맞죠, 이거? Nobody knew. The fact that. The fact that. He said.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이거 뭐. 동격대수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거여가지고, 오늘은, 아, 오늘은 안 할게요. What is the best title for the passage? 그 제일 좋은 주, 그 제목이 뭐냐 이겁니다. 우주를 어떻게 청소하는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인공위성 어떻게 발사하는지 꺼정. 무엇이 우주 쓰레기를 만드는가 꺼정. 우주를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 3번. Write down what underlying phrase as concern. 걱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걱정, 밑줄 그은 표현인 걱정이라는 게 의미하는 말 쓰래요. 위에 나와 있는 글을, 글에서. 무슨 걱정이냐? 무슨 쓰레기가 인공위성을 살릴 거. 그렇지.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A piece of junk might crash into a satellite. 그냥 쓰면 돼요, 이거. 똑같은 말이죠. 이게 그거니까. 이거 동격대식 그건 이게. 동격에 돼. 그냥 이거 쓰면 돼요. A piece of junk가 satellite를 crash 할까봐.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B. A thin metal fishing net.' 이 얇은 금속 그물에 대한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Will be attached to our satellite. 인공위성에 부착된다, 맞죠? 그렇죠. Will be released to collect space junk. 우주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 발사된다, 방출된다, 맞아요. Will be charged with electricity. 전기로 충, 전기 충전이 된다. 아, 그렇죠. It will be dragged down by the Earth magnetic field. 지구 자기장에 의해 be dragged down. 아래로 끌려 내려오다. 어, 맞습니다. It will send the junk far away from the Earth. From the Earth. 지구로부터 멀리 우주 쓰레기 날려버린다? 이런 거 아니죠.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네요. 지구로 오히려 갖고 들어오는 거죠. Which of the following best fits in the blank? Which of the following? 어느 것이 빈칸에 가장 잘 맞냐? 더 깨끗한 찾아야 되죠? 어, 1번 cleaner and safer. 오케이, 단어 볼까요? 외워야 되는 거. Obit 외워야 되죠. Estimate 추산하다, 추정하다 외워야 되고요. Debris 외우셔야 됩니다. Concern 모르는 사람도 외우셔야 되는 말. Resulting 뭐뭐시라는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의미. 이거 중요하다 그랬었죠. Satellite는 알 거라고 믿어봅니다. 여러분들 launch 발사하다. 이거 단어 많다 오늘. Atmosphere 공기 대기. 됐네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 come up with 이것도 중요하죠. 빼먹고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이번에 많구나, 9개. 예,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